한 번도 매달려 본 적은 나랑 비슷한 거 같아. 쿨한 느낌. 네, 쿨한 느낌. 어, 딱 그냥 다 해줬으니까. 너 뭐냐? B형이냐? 요즘 MBTI로 물어보는데 요즘 MBTI로 물어보는데 MBTI요, 어르신. 아, 그러면 B형 좀 물어보잖아. 피곤해, 정말. 아니, 어려도 피검사는 해야 되잖아. 설마요, 스쌤. 설마! 네, 그래요. 원희 형 드라마 대박 났어요. 뭐지? 대박 났어. 낭만 담아. 낭만 닥터 김사부 첫방 시청률 13%까지 왔어요. 아, 이제 시작입니다. 첫 방이 12점이 주고요. 두 번째가 13.8이에요. 좋았어! 저 봤어. 좋았어! 아, 돌담명은 입고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입으러 그래서. 아, 돌담명은 입고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입으러 그래서. 팀복을. 아.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니 형님 거기서는 말을 많이 하시더만요. 야, 대본? 야 대본이 대본이 주어주잖아. 아니 대본인데 말 안 하면 되게 어떻게 해야 돼 감독이? 대본인데 말을 안 하면. 재훈이 형 한번 까메오 나가면 되게 재밌을 텐데. 아유 야 나는 안 해. 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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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환자지 뭐 내가 무슨 환자. 이거 환자로. 옷도 환자처럼 입고 왔네. 이거 뽀빠이야 뭐야? 살려줘요 뽀빠이. 이건 누가 핥혔는데. 아니, 패션. 뭐, 패션. 패션 무슨 누가 핥혔잖아. 패션. 비싼 거 입고 싸우지 말라니까. 패션. 누가 핥혔는데. 바지까지 보면 고급 교도소 느낌인데. 맞아요. 바비야. 외국에 이런 교도소 있어. 이런 거. 요즘 보면은 오늘 설움 특집이라고 합니다. 설움 특집. 설움. 이분들이 설움이 그렇게 많대요. 설움이요? 설움. 근데 우리한테 설움을 얘기할 정도면 그 설움의 깊이나 크기가 네. 아 그동안 굉장히 커야 되는데. 아 어이없다 진짜. 우리가 좀 깊어서. 잔잔바리 서름들은 사실 빠풍이 한번 갑시다. 우리는 깊지. 아직 얘기 안 한 서름도 되게 많대요. 아니 그럼 서름 맛보기 한번 갑시다. 어? 작은 서름 하나씩만 좀 털어주세요. 그리 맥주 한 잔 줘. 너 술 먹어? 어, 저 조금 먹어. 아버지는 술 아예 못하는데 넌 그래도 좀 먹어? 네. 서름. 서름. 내가 김구라 씨랑 동갑인데. 아휴. 참, 난 뭐 했냐.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랑 동갑이라서. 나도 빨리 낳았으면 이런 아들이 있는 거잖아. 와, 그죠? 근데 번듯한 아들이 뭐 한 거야, 나는. 이런 멘트 뒤에 우리가 서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아니.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아니고, 뭐 지금 이 얘기는 서름 얘기가 아니고 미안해. 평상시 대화예요, 우리 대화. 우리 대화였어, 그냥. 그건 서름이 아니지. 그냥 아쉬움이지, 뭐. 아쉽지. 그럼 힘들었을 때 어느 정도 힘들었어요? 병원비 없어서 병원 못 간 거? 아이고야. 아, 진짜로? 이게 좀 없는 사람들은 항상 어느 정도 있다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뚝 떨어지고 그리고 생길 때 또 시간이 좀 있다가 또 생기고 이러니까 갑자기 아프지 또. 네, 또 아픈데 아 이건 내가 버틸 수 있겠다. 아 그렇지 웬만하면. 아, 그런데 저녁 때면 더 아프다. 이게 병이라는 게 항상 저녁이 되면 아프다. 맞아 맞아. 원래 장염이 새벽이 최절정이야. 맞아요 새벽에. 새벽이 최절정. 전혀 아프지. 이미 처음부터 너무 약한 게 이 형이 종기가 나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거 자기 돈 내고 수술할 돈이 없어서 방송 끼고 갔지. 자기 돈 내고 수술할 돈이 없어서 방송 끼고 갔지. 방송에서. 야. 종기. 종기를 떼는 거예요? 종기 다 떼는 거. 그걸 촬영한 거. 그거 했지. 소위 종기 협찬이지, 협찬. 종기 협찬. 아, 진짜 싫어. 아, 기다릴게. 밖에서 기다릴게. 그거 내가 냈어.
내가 그래서 제작진한테 아씨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했다. 아 그래? 그래. 아 아니, 내가 했어? 계산을 했어. 아, 내가 내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 이상민 씨 저기 어, 그래서 내가 예 그랬더니 계산하셔야죠. 그래서 계산을 했어. 어 심지어 진료비 계산하셔야죠. 어 나 이제 귀가 안 들려. 어 나 이제 귀가 안 들려. 귀가요? 어 감기가 있어가지고 귀가. 저 죄송한데 여기 벌써 서로 귀가 안 들리신다. 근데 여기서 서름은 그리가 좀 세긴 셀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아빠보다 그릴이 더 감이 좋기 때문에. 그릴이요? 아, 아빠보다 그릴이 더 감이 좋기 때문에. 그릴이요? 그릴? 아, 고기 좋아 먹어요? 아니. 아니 그릴이라고 하면 식당이니까. 그릴이라고. 그릴은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아, 제가 근데 인천 시장 가서 어. 둘리까지 들어봤어요. 둘리요? 둘리까지 들어봤어요. 둘리? 뭐야? 그냥? 아, 얘 진짜 둘리 좀 닮았어요. 그냥 아니, 닮았어? 뭐, 지나가는데 김구라랑 둘리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는데 김구라랑 둘리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하는 소리인지 몰랐는데 저더라고요. 아 근데 아니, 그리 하면 다 알잖아. 네. 근데 방송에 나가가지고 MC 그리로 나갔는데 김구라 아들 닮았네. 아 저도 봤어요. 아 저도 봤어요. 이영자 씨가. 아니 MC 그리는 자꾸 보면 볼수록 그 저기 어 김구라 씨 아들하고 너무 닮았어요. 맞아요 제가. 아빠 잘 있니? 이러고 하고 싶었다니까, 그런 말을. 어, 개그 치신 건가요? 아니, 네. 아버지가, 아버지가 김구라 씨입니다. 아버지가 김구라야? 네. 이영자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이영자 씨. 제가 살면서 한, 이게 한 번도 못 들어본 어. 말이거든요? 그래서 놀랬어요. 아빠 김구라냐고 물어보고 싶었다. 그거 이게 황당하잖아. 네. 그거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렇지. 그러면 자, 그 이영자 씨가 아우 김구라 아들 닮았어요라는 걸 당했고 네. 그리고 오늘은 어, 그릴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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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더 당황스러워요? 아 제가 근데 지금 그릴이 조금 더 당황스러워. 근데 아야 문석이는 내가 대충 어렸을 때부터 아는데 네. 서른 많지. 서른 많이 옆에서 많이 보셨어요. 무명도 오래 갔고. 근데 왜 친했던 거야? 둘이 왜 친했던 거야? 아 우리 저기 상상 플러스 때 맞아 상상 플러스 한번 했던 거야. 근데 애가 빨랐지 그때. 어 상상 플러스 때부터 그래 갑자기 애가 나온 거야. 어? 식으로. 식으로. 식으로 식. 상상에서 뭘로 넣은? 그때 MC 같이 네 명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을 얘가 앉아 있는 거예요. MC였어요? 네. 어, 그래서 내가 얘는 뭐지? 갑자기?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해봐. 얼른 좀 따가자. 엄문식 씨. 엄문석입니다. 아버지 엄문식. 어 갑자기 얘가 그런 거야. 처음에 좀 늦게 된 케이스지. 그렇죠. 아 지금도 계속 진행형 ING예요. 그렇지. 네. 계속 진행형이고. 맞아요. 근데 뭐 미안한데 뭐 70에 잘 되면 뭐 하냐고. 그렇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지? 아니 빨리. 아니 여기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아니. 여기서 내일 모레 70인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네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형은. 아, 아 근데 거기에 만약에 그래. 김구라 아들이라는 김구래? 게 없으시면. 그래? 김구라 아들이라는 김구래? 게 없으시면. 그래? 너나 잘해. 김구래가 뭐야. 김구래가 구리구리 동동 뭐 단어는. 서로 주작하기 없기. 이름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랑 구라가. 아니, 그 그리는 그런 서름이 그렇게 크게 없을 텐데 네. 이거 하나는 좀 걱정되긴 했었어. 이제
동생이 생겨가지고 네. 모든 사랑이 아빠한테 했던 사랑이 혹시 동생한테 가서 오는 서러움. 근데 그거야 뭐 이해할 나이가 됐지. 아 그렇죠. 근데 엊그제 기사 봤더니 뭐 땅도 동생한테 준다고. 아 아버지가 땅이 있는데 그걸 저를 주신다고 하길래 동생 줘라 제가 그렇게. 동생 줘라 제가 그렇게. 진짜? 아 그니까 동생 한 거야. 네가 너 거기 시세 한번 알아봤구나. 네. 네. 근데 아빠가 땅을 왜 샀냐? 불아영이 불아영이 부동산으로 성공을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불아는 다 실패해도 자식 농사는 잘 졌잖아. 그렇죠. 오, 명언이네. 맞아. 그러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래도 네. 이제 아빠를 이해해야 되는 게 아빠도 다 먹고 살라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불아영이 뭘 먹고 살려고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한 게 살아온 게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 지금 우리 대화 속에 뭐 어떤 부분이 아니 힘들었을 아니.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 이거. 형님도 이제 아들 딸이 있으니까 그래도 힘들었을 때 철없이 있다, 이렇게 딱 하는 게 이제 먹고 사는 그건 있잖아 편들지 마. 야 이제 뭘 밝히를 못 알아들어 아니야 야 그런 거 편들지 말라니 편끼리 앉혀 놓은 거야 지금 니네 편은 편 같지도 않은 게 아니야. 욕이나 하면 다행이지. 그래서 구라 형이 재훈 형이랑 뭘 방송하는 걸 싫어해. 아니, 맞는 게 맞아? 아니, 맞는 게 맞아? 저는 진짜 잘 모르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탁재훈 선배님 이제 방송에 관해서 뭐라고 완전히 둘이 결이 다르거든. 결이 다르니까. 이거는 진실인데? 이거 완전 달라. 그러니까 저는 방송에서 없는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피곤하다 뭐 이런. 피곤하다 뭐 이런. 피곤하지. 왜냐면 구라 형은 재훈 형의 드립을 못 받는 스타일이거든. 구라의 어떤 그... 그거를 내가 잘 안 받아주니까 피곤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때 있었어요, 저. 아 맞다, 같이 했다. 노래 선배님하고 노래, 같이 했다, 같이 했다. 형이 노래 저는 그때 같이 노래 했고 했었어요. 너 지금 카드 긁어도 되겠다. 아, 여기? 밝혀주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독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 우린 좋아하지. 한다는 대중이에. 네가 안 좋아하는 건 우리가 다 한다는 대중이 하는 거야. 살아도 사는 건 아니야. 나 얼마나 잘 사는데. 뭔 소리야. 아, 결혼도 못 하고 얼마나 좋아. 그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아 근데 또 두 분이서 마주치는 경우가 잦았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많이 했지.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 많이 했어. 너 어렸을 때도 너 너네 아빠랑 저거 했었어. 그 뭐지? 뜨거운 형제들도.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피곤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항상 피곤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각이 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저 아저씨는 피곤한 아저씨다. 피곤한 아저씨. 방송을 피곤하게 한 아저씨다. 이렇게 직접 겪어보는 거. 피곤해? 네? 아직까지는 좀 덜 피곤한 것 같아요. 자, 은문석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예계에 천재가 두 명이 있다. 아, 탁재훈과 김구라. 지금도 그 생각 변치 않습니까? 한쪽은 변했고요. 한쪽은 변했고요. 아니... MC인데 왜 진행을 안 하지? 근데 나는 재훈이 형이 그래도 아, 구라 형도 나 좋아하는데 구라 형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구라 형은 약간 독설 쪽이잖아요. 그렇죠. 경규 형, 명수 형 좀 있는데 재훈이 형은 이렇게 막나니처럼 사는 사람이 30년. 난 은문석 씨가 진짜 활동을 다양하게 많이 했네. 댄서로 처음 시작해서 가수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방송 리포터도 했었고 또 상업영화 드라마 오 진짜?
자, 잘 봐. 굉장히 우아한 공동작인데. 그 아이 그 당시 SIC? SIC요. SIC 그 10개월 10개월? 네, 10개월이요. 타이틀곡이 10개월. 타이틀곡 10개월. 근데 가사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너한테 준 선물을 10개월째 활부로 카드값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맞아요. 맞아요. 좀 더 아꼈을 걸 그랬어. 어. 네가 이렇게 떠날 줄 알았다면. 어, 야, 네가 떠난 뒤에 남은 건 어. 오직 네 할부금만이 어. 나 한동안 널 못 잊을 것 같아. 아, 그렇지. 아직 10개월이 남아. 그 뭐 여자친구를 사귈 때는 몰랐으니까 뭐 잘해주고 싶어서 선물도 이제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마침 또 그때 헤어져가지고 고스란히 빚으로. 아니 근데 무명 씨 할 때도 연애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 무명 씨 할 때 돈 없어서 또 이 연애할 때 서러움이 있거든. 제일 서러운 게 그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남자들이 하면 다 알아. 뭐? 제가 어떤 선택권이 없어져. 아, 어떤 선택권이 없어져. 아, 돈이 없으면? 돈이 맞아. 없으면 남자가 잘 못 살잖아. 내가 내 성격 같아서는 어. 야, 일로 와. 여기 가자. 여기 가자. 내가 그렇지. 오늘 코스 이렇게 정리해놨어.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그렇지. 솔직히 내 성격인데 반대로 정리를 못 하지. 이걸 못 하는 거야. 식당 그러니까 하나 제대로 잡히고. 네, 식당을 들어가기 전에도 여기도 보면 가요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 보게 돼. 지나가면서 보게 되지. 아. 먼저 저기부터 보고. 보게 돼. 그러니까 이게 눈치도 너무 많이 네. 보고. 보게 돼. 솔직히 그 놀이공원 많이 가잖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놀이공원 가면은 돈이 안 들 줄 아는 거야. 분명히 돈이 많이 들어. 많이 놀이공원을 가면 안 되고 놀이터를 가야 돼요. 아 그래. 어. 많이 걷는다든지. 근데 왜 얘는 태양호야 이름이? 근데 왜 얘는 태양호야 이름이? 배 이름 같아. 배야 배? 그럴 수 있겠다. 태양호. 배 이름 따서. 실제로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어부세요. 아 진짜? 아 본명이에요? 본명이죠. 태양호? 아니 태 씨가 아, 본명이야? 본명? 본명. 아 태진아 선배님은 조방원인데. 아니 그러면은 우리 태양호 씨는 유일하게 지금 여기서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와. 그러면 제일 결혼을 또 했어요. 아내 앞에서 구질구질해 본 적 있어요? 아내 앞에서 구질구질해 본 적 있어요? 그냥. 마음은 항상 구질구질한 것 같아요. 항상 큰 소리 못 치고 어깨도 못 피니까. 맞아 맞아. 한번 엄청 대판 싸운 적 있었어요. 그 집에도 있기 싫고 막 그래서 막 꼴도 보기 싫어서 나갔어요. 나갔어. 네, 집에 나갔어. 한참 걸었죠. 근데 막 지갑도 마주 건데. 아 이게 뭔 짓이야. 아 초코 배고프다 아주 미치겠네 진짜. 아 참. 아 이런 거 다시 들어가기 좀 민망한데. 이게 말이 잘 들어야 되는 게 일방적이에요. 꼴 자기가 꼴도 보기 싫어 나갔다? 네. 그 말은 상대편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할 수 있어. 대부분 그런 말을 많이 들어. 그래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 와이프가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에요. 나가 이러진 않아요. 근데 꼭 나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주긴 해요. 근데 꼭 나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주긴 해요. 더 불편한데? 걷다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아, 그치. 택시 지갑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 따릉이. 따릉이. 그 따릉이 한 그날 처음 해봤거든요. 핸드폰에서 이렇게 문자가 온대요. 네. 인증번호로 하면 결제를 하면 나오는데 그래서 했는데 인증번호 아무리도 안 오는 거예요. 한 열댓 번 했는데 인증번호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왜 지랬어요? 카드가.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제 와이프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네. 인증번호 뭐 6918 인증번호 뭐 6918 저한테 열대 번 했더라고. 집에 이제 카카오 PC로는 쓰니까 카톡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 그 자존심 상해서 그것도 안 타고 걸어. 그건 또 지기 싫어가지고. 와 이거
구질구질하다 진짜. 구질구질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귀여울 때도 있지. 그런 거 보면 아유 귀엽다. 그러면서 화가 흘리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와이프가 피식하면서 보내는 거. 아니 그리는 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듣고 많이 볼 거 아니야.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만 네. 너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니? 전 하고 싶어요. 아 이 모습이요? 진짜? 아 빨리? 그래. 빨리. 빨리? 이런 얘기 듣고 왜 이게 삼촌들 보고 있잖아. 이게 삼촌들 보고 있잖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듣고 많이 볼 거 아니야.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만. 아, 또 이제 100개 좋아도 한 개 나쁘면 얘기하게 되잖아요. 어. 네, 그래서 100개를 좋다고 믿기 때문에. 아직도. 네. 아, 우리는 되게 긍정. 어, 반대인데 결혼은? 어, 반대인데 결혼은? 99개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한 가지 좋은 점을 딱 생각하면서 사는 게 결혼이거든. 아, 그렇지, 그렇지. 은문석, 너도 결혼할 거죠? 저는 결혼을 하고 싶다, 안 한다, 이건 아니지만 아, 그런 거 나타나면 아, 저는 그냥 바로 결혼도 할 수 있고 아, 만약에 없다면 결혼도 연애도 할 수 있고 그냥. 네. 오, 아. 근데 저는 진짜 첫눈에 반했던 여자가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 내 이성이 딱 보자마자 내 여자다. 한 번 있었어요. 오, 진짜? 해장국집에서 저 이렇게 먹고 술도 안 먹는데 해장국집이가. 아니 밥을 먹으러. 어, 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건너편 쪽에서 누가 딱 와서 앉았는데 오. 너무 이쁜 거야. 오. 야, 그 해장국집에서 힘든데. 제가 그때 캔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이거 어떤 뭐 나쁜 생각으로 이렇게 본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어. 너무 너, 이게 어, 자, 이거 못 보겠어. 어, 너무 이뻐서. 이거 이 모자 사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해장국 이렇게 드시다 시래기 어, 이렇게 드시는데 이거 얼른 잘라서 먹어야 되는 게 길잖아. 그렇지. 근데 배가 고프셨는지 시래기 김치. 그거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말아. 한 입에 이게 제가 그것까지 보고 있었죠. 아~ 제가 그것까지 보고 있었죠. 너무 다 이뻐. 다 이뻐. 이때 지켜볼 수밖에 없지. 그런데 어금니 쪽에 걸리셨나 봐. 어금니 쪽에 걸리셨나 봐. 설마. 아니 그러면 잘 걸려. 자, 설마. 그럼 안 보여. 안 봐야지 그럼. 제가 이걸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이거 봤는데. 갑자기 이거를 막 이렇게 사람이 왜냐면 이렇게 생명 이거 직권도 있으니까 일어나서 도와줘야지 가서. 아 근데 아 이러고 있는데 가서 또 나쁘잖아. 아니 이게 보는 사람이 그때 꼬시려고 하면 딱 갈 때 이쑤시개 하나 딱 줬어요. 갈 때 이쑤시개 하나 딱 줬어요. 이쑤시개 번호 써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 구질구질했던 형들이랑은 다르게 연애할 때만큼 플렉스하게 한다. 저는 좀 저한테 돈 쓰는 것보다 남한테 돈 쓰는 걸 좀 좋아하고. 너무 남자구나. 뭔가 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요즘 왜 이렇게 핸드폰 터치가 잘 안 되지? 아 핸드폰 사줘? 그러면 저는 기억하고 있다가. 그렇지. 나중에 여자들이 선물 어, 제일 좋아하지. 편지로. 터치 잘 안 된다며 이런 거 딱 주는 거. 아 멋있다. 야. 왜냐면 또 그런 것까지 멘트를 해줘야. 그렇지. 아 맞다 내가 터치 안 된다고 했었구나 이걸 또 알게 되니까. 와. 어우 야. 아. 야 상민아 이거 어떻게 터치가 안 되냐? 아 안 돼 이거 볼 수가 없어. 그래. 어떻게? 보험 들었어? 그럼 고쳐. 스마트폰 무조건 보험 들어야 돼. 이거 보험 안 들면 한 번 고치는데 액정 60만 원씩 들어. 너도 보험 와, 들었지? 어, 생명보험 들었지? 생명보험 들었지? 내가 너 터치 좀 하게. 너 생명보험 들었지? 터치 좀 할게. 아, 감성은 거의 뭐 아버지의 10배 이상 가는 감성. 아버지 감성이 없죠. 감성이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실 감성은 없거든. 감성이 없죠. 아버지는 불만만 있고 감성이 없어. 불만은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근데 야 우리도 구질구질하다. 아들 앞에서 아버지 뒷담화. 아버지 뒷담화. 아들 불러놓고. 아 그러면 그리가 만약에 만나다가 헤어질 때 쿨하게 그냥 전혀 아까운 거 없이 너무 잘해줬어 내가 여자친구한테 막 제가 성격이 그런 건지 아니면 그만한 여자를 못 만난 건지 아직 막 매달려 보고 이런 적 없어. 이야 오 진짜? 아 정말 나랑 비슷한 젊은 네, 한 번도 매달려 본 적 나랑 비슷한 거 같아. 쿨한 느낌. 네 쿨한 느낌. 딱 그냥 다 해줬으니까. 너 뭐냐 B형이냐? 요즘 MBTI로 물어보는데 요즘 MBTI로 물어보는데 MBTI요 어르신. 아 그놈의 B형 좀 물어보자. 피곤 정말. 아니 어려도 피곤사는 해야 되잖아. 보는 사람마다 B형이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B형이냐. 아 MBTI가 헷갈려서 그래. 자시에 태어났냐? 자시에 태어났냐? 문벅세냐? 근데 옛날 사람들은 헤어질 때 이별양이라는 것도 갔었어. 이별양. 나 보러? 말이 안 되잖아. 헤어질 건데 왜 여행을 가? 저는 그거 이해 못 해요. 나도 이해 못 하는데 네. 옛날에는 그런 감성이 있었어. 이별여행 그렇지. 이별여행 그렇지. 그럼 거기 가서 뭐 해요? 그러니까 우는 거지 둘이 뭐 아니까 형 이별 유서민 사랑에 대해 안 되고 형 이별 유서민 사랑에 대해 안 되고 형 그렇게 설명을 뭐야 아까 쿨 때문에 그게 아니 그게 말이 안 돼. 형 얘기하는 거 말이 아니 이해를 못 하는데 이별 여행이 뭐냐면 너무 돈 아까운데 시간 아깝고 너는 이별 여행이 뭐냐면 너는 몰라 근데 나는 너랑 헤어질 거야. 나는 알아. 아~ 이 상태에서 가는 여행이 이별 여행인 거야. 아, 못됐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되게 슬프고 한 사람은 모르고 따라온 거야. 그게 이별 여행이지. 이건 슬프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별 여행이 둘이 이별하기로 했는데 여행 가자. 이게 말이 돼요. 왜 그래? 이별하기도 서로 그런 알고 가는 여행도 있어. 왜냐면 그거는 본인이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고 집안의 반대. 우리 꼭 다음 생에 꼭 만나자. 아니, 다음 생에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지 말자. 야, 행복하자. 저건 진짜 아주 오래된 얘기야. 아, 50년 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6.25 때에 정말 집안. 야, 6.25 때는 막 생일별이고. 맞아, 이거다. 그게 제일 슬퍼. 여기 꼼짝하지 말고 있어. 자기야, 움직이지 말고 있어. 내가 금방. 나 이거 먹고 있으면 돼? 금방 갔다 올게 했는데 왔는데 없어. 이제 사실 근데 옛날에는 연락이 자주 안 됐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요즘은 그러네. 뭐 하면은 답장 안 하냐 뭐 이런 걸로 싸우기도 하고 그만큼 연락이 잘 돼야 되는 시대인데 너무 서로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헤어지는 게 너무 익숙치 않아서 오히려 더 힘들어. 헤어진 상태로 한 일주일 정도 연락만 하자. 약간 이런 친구들. 헤어진 건데 문자를 주고 그래서 밥은 먹었냐 잘 잤냐 약간 이런 거 서로 물어봐 주기 뭐 이런 서로 인지는 하고 있고 네, 헤어진 건 인지하고 네. 그러다 이제 이게 점점 무뎌지거나 뜸해지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이제 멀어지는 거야. 아, 되게 스마트하게 헤어지네. 그러면 약간 앞에 썸에 반대되는 경우네. 그러네. 그렇죠. 그렇지. 점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썸에 반대 쌈 이제 그러니까 썸에 반대 쌈 이제 썸에 만들었어. 이거는 뭐 글자만 바꾸면 돼? 썸에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을 이제 그렇게 기간을 두고 쌈 기간이에요. 응, 쌈 기간.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해? 쌈이라고요? 아니요. 뭐야? 아, 당신 어른 놀리지 마라. 아니 뭐야? 제가 연기한 거예요? 연기한 거지. 맞춰 드린 거예요. 뭘 놀려놓고 뭐라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엠제트 연애법. 연애법이요? 어, 여기 두 분 하시죠. 제 기준에서 그냥 말씀 그렇지. 드리는 거면은 저는 일단 세 가지 정도 지키는데 세 가지. 네, 저는 일단 급발진을 잘 안 해요. 급발진. 아, 예를 들면은 만약에 급발진. 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저는 일단 급발진을 잘 안 해요. 급발진. 예를 들면은 만약에 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뭐 많은 걸 보여줘야겠다. 내가 뭐 이런 걸 장점을 보여줘야겠다. 막 이렇게 급발진하지. 네. 앞서가지 말라. 이 사람 내가 너무 마음에 드긴 해. 앞서가지 말라. 그리고 너 말대로 하면 밀당을 하라는 거죠. 그치, 약간 밀당을 하라는 거죠. 먼저 보자는 얘기도 안 하고? 아니요. 그치. 그건 하죠. 그건 하는데, 그러니까 스킨십도 안 하고?
스킨십이요? 어. 아, 지금 제일 많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지금 여기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어. 엠넷트 세대의 사람 뽑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근데 그리야. 근데 네가 또 좀 모르는 게 있는지. 해야겠네. 상황을 네가 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 아, 아 그건 있다. 그다지 이게 아, 다음에 다음이 온다는 확실한. 너는 뭐 지금 헤어져도 또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젊음이 있고 시간이 네. 있지만 시간이 없다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시한부 같아서 자꾸. 아, 사랑의 시한부. 사랑의 시한부지. 사랑이 있어서. 지금 만났다 헤어지면 60이에요. 너 지금 뭐 다 된 애니? 거의. 야, 너 지금 만나는 것 뿐이지 네가 성공한 게 아니야. 거의 그리고 자신감. 자신감. 응? 자신감. 응? 제가 관심 있는 여자한테는 뭐 너만 괜찮으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난 이때 괜찮은데 뭐 그래 너 피곤하지만 않다면 좀 나와줄래 뭐 이렇게 안 하고 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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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되니까 난 너 보자 너 보자 이렇게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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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으로 했는데 자신감 자신감으로 했는데 자신감으로 했는데 네. 안 돼 그날 그럼 어떻게 싫어 안 돼 그날 그럼 어떻게 싫어 어 그럼 그때 오케이 아 그럼 이날은 돼? 이거 안 해요 저는 아 갖고 날짜를 아~ 안 바꾼다? 아 그럼 이날은 돼? 이거 안 해요 저는 아 갖고 아~ 날짜를 안 바꾼다? 아~ 야 아, 오케이 아, 그날 안 돼 그러면 아 그럼 내일 모레 돼? 오케이 아 그날 안 돼 그러면 아 그럼 내일 모레 돼? 아 그거 안 해요 안 해 그걸 안 해 안 해 아~ 그거 안 합니다 아 좀 조심 원래 볼래가 아니라 그건 아 내일 모레 보자 저 안 그럼 좀 조심한다고 그때 좀 볼 수 있나요? 안 돼? 아 그 너무 구려요 형 너무 구려요 형 아우 뿌리대 볼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야? 아니, 저는 그래요. 그냥 저는 그렇다. 근데 뭔가 조금 어, 얘, 이 남자 왜 이렇게 존중이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 있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까지 통해 왔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제가 뭐 봐요 보자 했는데 어 나 그날 안 돼. 그러면 어 알겠어. 그러면 보통 돌아온 대답은 그럼 이날 어때? 그렇지. 라고 오더라고요. 그렇지. 라고 오더라고요. 아, 와야 되는구나. 아, 와야 되는구나. 그때 어떻게 해? 그럼 넌 그때 어떻게 해? 왔어. 시간 좀 볼게. 아, 일당, 일당. 볼게. 일당이 있는데. 시간 좀 볼게. 그러다가 한참 대답 없다가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네. 상남자 스타일. 안 돼 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쟤네가 그랬을 때는 상대방 대답은 뻔한데. 어떻게 해요? 너 그날 보자 그래봐.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때 시간 되니까 되니까 뭐? 되니까 뭐? 되니까 뭐? 무슨 자신감이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 이번 금요일 날 봐요. 정말 존경하지 않라고. 존경하는 선배 정리해서 다시. 말이 안 나온다. 아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5시에 보죠. 봐요. 봐요. 네. 그냥 TV로 볼게요. 그냥 TV로 볼게요. 양만 닥터 김사부. 그냥 시청자 사람으로. 시청자. 재밌게 보세요. 아니, 사실 말 재밌게 보세요. 재밌게 보세요.